네, 올해로 22회를 맞는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다음 달 개막합니다. 네, 코로나의 여파로 문화예술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수준 높은 작품들로 관객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엄마를 잃은 12살 소녀 제이는 남은 가족들과 서부로 가는 마차 행렬에 합류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빠마저 사고를 당하고 직접 마차를 몰아보려 하지만 극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여자들은 바지도 못 입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었던 19세기 중반. 제이는 결국 뿌리 깊은 차별에 저항하며 스스로 말을 타고 모험에 나섭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개척자로 이름을 남긴 제인 케네리의 유년기를 그려낸 애니메이션 캘러미티 제인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당하게 극복하는 인간성을 그려낸 점이 높이 평가돼 올해로 22회를 맞은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다음 달 23일 막을 여는 이 페스티벌에는 42개 나라에서 출품된 경쟁작 116편이 상영됩니다. 영화 도라에몽의 감독과 작곡가 히사이시조가 제작한 해수의 아이부터 쿵푸팬더와 슈렉을 제작한 드림웍스의 단편 아포칼립스까지 세계적인 화제작도 첫 선을 보입니다. 8개 작품이 선정된 장편 부문에는 EBS의 인기 캐릭터 번개맨의 탄생을 그린 번개맨 더 비기닝과 클라이밍이 선정됐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날로그 감성이 또 다시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그런 그림체들을 더 많이 찾게 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궁금해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페스티벌은 전체 심사위원 절반을 여성으로 구성하는 등 여성 참여 비중을 늘린 것도 특징입니다. 여성 감독과 남성 감독 비율이 거의 6:4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저희도 여성 감독이 심사위원으로 많이 모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EBS는 지난해 특별상 수상작인 달콤한 케이크를 지상파 채널을 통해 단독 방영합니다. 다음 달 23일부터 닷새간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부천 한국만화박물관과 서울 코엑스에서 관람객들과 만납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